카르카타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아바투 일을 자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지맥 추출기의 제어 장치를 찾아서 종료시키자. 오케이. 근데 저 지금까지의 그 스토리를 전개해 온 거를 지금 보면서 생각이 든 건데 또 투명한 바닥이야. 아마 저는 울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슬플 만한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아, 나 또 이렇게 냉혈한이 되는 건가? 어쩐지 예상이 돼. 뭔가 이 결말이.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제 주인을 생각하는 그 갸륵한 마음,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 아마 울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어, 오. 근데 되게 예쁘다, 여기. 어, 여기 있었어. 아. 뭐야? 어머. 살릴 수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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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리려고 부품을 계속 얻어왔구나.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부품을 계속 수집한 건 주인을 고치기 위해서였던 거네. 카르카타는 죽음이 뭔지 모를 거야. 하지만 자신이 고장났을 때 아바투이가 부품을 바꿔주자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은 기억하는 거지. 카르카타는 사고 능력이 없고 이해 못하는 것도 많지만 어린아이처럼 어른이 하는 일을 따라했던 거야. 그래서 계속 기계 부품을 약탈했구나.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주인을 고칠 수 없을 텐데. 맞아. 하지만 중요한 건 녀석이 아바투이를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지. 그 생각을 어떻게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심지어 아바투이가 설정한 본능을 억제했어. 우리의 추측이 맞다면 이건 정말 아카데미아 전체를 놀라게 할 만한 연구야. 고대의 과학기술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대 과학으로 실험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 카르카타! 카르카타! 들었어? 타이나리가 널 칭찬했어. 한계에 다다른 모양이야. 오랜 시간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았고 손상된 부품도 교체하지 않았거든.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기적이지. 지맥 추출기가 꺼졌는지 확인하러 갈 건데 너희들도 같이 갈래? 단 둘이 있을 수 있게 조금만 시간을 주자. 아, 너무 슬퍼. 아. 지맥 추출기가 작동을 멈췄어. 아카데미아 규칙상 이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야 해. 기계 생명체에 관한 연구 자료는 전부 소각하고 카르카타는 해체한 뒤 봉인될 거야. 끝난 거야?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걸 꼭 보고해야 되나? 어차피 아카데미아에서 별로 관련도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냥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냥 몰래 여기서 그냥 살게 하면 안 돼? 꼭 보고 해야 돼? 엄마.